이수근 씨가 힘들 때 이거 얘기를 좀 얼마 전에 회퇴해서 좀 했잖아요. 예. 그 수근 씨가 좀 이 얘기를 하고 좀 많이 좀 후회를 했다 그래요? 왜냐면 네. 이제 현무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아 이제 형 돈 빌려준 거 이제 세상에 알게 돼서 약간 좀. 아 왜냐면 빌려준 보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다른 프로에서 얘기하기 전에 해투에서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슥 넘어갔어요. 뭐, 아무도 뭐 놀래지도 않고. 아니 근데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예. 금액이 안 나와서. 실질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그때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다른 제가 안타까웠는데요. 그 얘기를 하지 그랬어요. 금액을, 내가 내 입으로 1억 빌렸다. 아니 이게 눈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 그래 갑자기 전현무란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와. 네. 아, 이건 진짜 참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전현무 씨가 정말 참 굉장히 네. 마음이 또 착한 친구잖아요. 갑자기 더 착해. 약간 야, 대단하네. 그 이후로 이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저도 오늘 저 예. 제가 그 예, 미담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이게 미담이 아니라 빌린 거 갚는 게 뭐가 자기야! 이거 좀 돈 좀 해주세요! 얼마나 저한테, 지난주에 누구 이제 후배 뭐 결혼을 하는데 축의금을 좀 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없으니 제복을 일단 먼저 줘라. 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근데 줬어요. 그게 미담입니까? 그게 미담이에요? 비싼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미담이에요? 비싼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백현 씨하고 세민 씨는 어때요? 이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지금 전현무 씨하고 이수근 씨처럼 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금액에 상관없이? 저는 금액에 상관없이 보내줄 수 있어요. 아, 진짜. 이거 다 알아놔야 되거든요, 우리는. 세훈 씨는 어때요? 저도요. 오, 아, 약간 틈이시죠? 저도요가 내가 알잖아요, 세훈 씨를. 금액 상관없어요? 약간. 금액 상관없어요? 네. 금액. 오, 진짜. 태용 씨하고 재훈 씨는 어때요? 저희는 아직 금액 그 빌려드릴 금액이 없어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네. 아 지금은 빌려 정도 좀 돈을 벌었어. 빌려낼 금액이 없네. 그러면 재용이는 빌리고 싶으면 얼마까지 빌리고 싶어요? 그냥 딱 지금 빌려면 얼마까지 빌리고 싶어요? 빌리고 싶은 거요? 그냥 다 빌려주는 상황이니까. 그래. 아 TV 살 정도. 아 TV 살 정도. 좋은 TV로. 3천만 원? 네, 아니 TV가 언제부터 3천만 원이야? 이게 무슨 정찰대처럼 3천만 원이 지금. 그런 게 나왔어.